동아프리카가 품은 거대한 호수 바링고. 수많은 야생동물의 보금자리이자 아직도 근처에서 화산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뜨거운 생명의 성지. 신이 선사한 이 풍요의 호수 주변엔 수많은 토착 부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수를 가로질러 도착한 곳은 포커 쪽의 영역입니다. 건장한 포커 쪽의 청년들이 모여 저녁거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레이 면은요? 레고 면은 비서먹. 비서먹? 빙야 가나 봐요. 레글. 포커 쪽은 오래전부터 호수 주변에 지천인 붉은 개미와 잠자리를 미끼로 활용해 왔습니다. 수천 년간 전통으로 이어온 생존 방식입니다. 포커 쪽의 청년 트로이카도 물고기 잡이에 집중하고 있네요. 미끼를 묶어 물에 넣으면 바로 입질이 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금세 물고기가 잡힙니다. 넣는 족족 입질이 오니 신이 난 이들은 포커적 중에서도 훈기를 훌쩍 넘긴 노총각 삼총사입니다. 몇 시간 동안 꽤 많이 잡았습니다. 건기여선지 물고기가 크진 않은데요. 그래도 오늘 저녁은 배불리 먹을 수 있겠네요. 포커 쪽의 청년들과 함께 제작진도 마을로 향했습니다. 가람. 가람 형은. 가람 형은. 가람 형은. 낯선 이의 방문에 놀란 모양입니다. 다행히 어른들은 반갑게 맞아주네요. 그쪽은 약 2000년 전부터 바링고 호수 유역에서 살아왔습니다. 현대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문화를 고집하며 살아온 부족이죠. 하지만 포커 쪽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부족 중에서도 포커 쪽은 사냥에 능한 투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사막지대인 카펜구리아의 저지대. 이 거친 원시의 땅에서 가축을 약탈해온 이들은 주변 부족들에게 악명이 높았죠.
낮에 남자들이 사냥 연습을 하는 동안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자들이 처리합니다. 아프리카의 다른 부족들과 마찬가지로 포코쩡 여인들의 하루는 고됩니다. 숲에서 쓸만한 나뭇가지들을 모아왔습니다. 능숙한 솜씨로 칼도 갈아둡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먼저 지탱해줄 기둥을 바닥에 꼽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엇갈려가며 나뭇가지를 끼워갑니다. 포커 쪽의 여인이라면 어릴 적부터 배우게 되는 전통 방식입니다. 가는 나뭇가지들이 엮여 튼튼한 가구가 됐습니다. 나무를 손질하고 남은 껍질로 중간중간 묶어 마무리합니다. 아이들과 노인들, 마을 사람들이 모여앉아 나무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는 평상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자연의 숨결과 2000년의 노하우가 담긴 포커 쪽의 휴식처입니다. 손재주가 좋은 포커 쪽의 여인들은 결혼 후 가장 먼저 신혼집을 만듭니다. 내가 걸까? 안산에 바트베드 예바케다가 응가팔 아니게 무차 걸까니 논산 가시는 그 때군 나가와 가접수스 어이 걸까니 니데니 그르군 안에 바이다 걸까 닌데니 그 두구제데 두구니 안 와도 아주 저니 니 걸까. 나뭇가지를 꼼꼼하게 엮어 만든 포코 쪽의 전통집. 내부는 벌레와 햇살로부터 차단돼 꽤 시원하고 안락합니다. 이 마을에는 다섯 가구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집집마다 아내가 서너 명씩 됩니다. 포코 쪽은 결혼할 때 소나 돈을 주고 아내를 데려오기 때문에 여자를 하나의 인력으로 생각합니다. 가래지원아, 기포트쿠쿠니 관사. 아이 굴러가니 가래지 저기 장은 뭐지? 전통적으로 남성의 힘이 강조돼 온 포코쪽 사회. 여성의 장신구가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 외에도 자신이 결혼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알리는 의미도 갖게 된 겁니다.
Atoni the Gemunga Jagorga, Melin the Gemunga Jan, Yogmunga, Macos and Yogmunga Gili, Maragico Linjan, Yabo Chon, Yogaroga Giti, Ola Tomana, Purio Chondonai, Mayabni, Maragruja Gagajasan, Maranya Gruja Gagajasan, Maranu Nabu, Gruja Gagajasan, Maragaguero, Agitis sang in a me, Le Tukole, Tigitonjele, Kowo, Guripteo, and Aguatonia, the Gumunga Jalagone. 오후가 되자 트로이카와 친구들 노총각 삼총사가 다시 벌판에 나왔습니다. 내일 미끼로 쓸 벌레를 잡는 중입니다. 먹을거리를 구하는 일은 보통 여자들의 몫이지만 아내가 없는 노총각들은 별 수 없죠. 직접 준비하는 수밖에요. 오늘 트로이칸의 저녁 식사는 오전에 호수에서 잡아온 물고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버디는 다 버디는 연도 까먹어서 막 연도 있네. 소. 어? 그 버지는 면 마르티네. 힘을 얻어 준 회사는. 한다. 딱 갖고. 요 예요 예요. 해요 너기 제냐 로마이 때요. 예요 예. 예요 예요. 너 돌아. 아, 뭐해 저리냐? 요 너네야. 깨끗하게 손을 씻고 요리를 담아내는 트로이카. 노총각의 요리 솜씨가 꽤 훌륭한데요. 포커 쪽은 보통 13살쯤에 성인식을 치르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트로이카는 벌써 29. 결혼 청년기를 넘기고도 독립을 하지 못한 아들에게 어머니는 한없이 미안할 뿐입니다. 여명이 시작되기 전 어둑한 새벽에 트로이카를 찾아가 봤습니다. 열기의 땅 아프리카에도 새벽엔 한기가 가득한데요. 밖에서 자고 있네요. 포커 쪽의 청년들은 몰려오는 졸음 또 추위와 싸워가며 밤새 불침번을 섭니다. 가장 중요한 재산인 소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뱅이 바다지리 리바바디게 뭐로 동도 리바 리바 리바비 주나게 뭐에 사들에 뱅이다만 그리고 어떤 애들 두 시간에서 네 시간 간격으로 교대합니다. 이제 트로이카의 순서. 선잠에서 깨 아직 무거운 몸을 일으켜 나설 준비를 합니다. 가이에 좀 미네.
Hal mengerang agak cawan ada. Ibu ilmu yang macam ni. Maruanya bayi nyokil kalau meranian, kalau nyokil lagi cipta dede lagi buci itu mah, kalau kerja meran nyokil itu, maruanya kesan itu nyokil sos gaga, kalau cina le meranian, selama ini kalau nak tak seru gaga, jangan tak kawa, tak cina ke curi, ah, yang ini le, tiga je, tiga ni le demi kerja, maruanya kak, cina le meran.날이 밝자마자 주장 도모콩이 일어나 서두를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소의 수는 줄지 않았는지, 아픈 소는 없는지 꼼꼼히 체크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소를 몰고 나갑니다. 대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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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대기네 래 어대는 구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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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당 응군네 어대기네 하이 어대기네 어대기네 구토르 고르바 도와줘 어머 야 다소와 저 영월의 영역에서 아기 다소와 영역이동 뭐로 되죠 Mereka kini muda kesuwi, kami macam tiba ni muka kerja ni jelek. Lain dengan kasih aku hati ini curi lek, nenek kasih aku hati jelek. Lain dengan itu juga, tolong ini kerama elok ya, dan nenek. 아침마다 마을 주변을 돌며 200m에서 길게는 1km 이상을 소와 함께 걷습니다. 일종의 아침 산책을 하는 겁니다. 엄마, 엄마, 아까 여기 다 떠니? 이제 놀러 봐, 다운 다운 레깃. 어이. 이래 이제 뒤지 가게 빠지 뒤. 아야, 이거 다 어떤 년? 마을의 주장 도모콩은 조상들의 지혜를 후세에게 전하는 인물입니다. 이 나무의 진액은 감기를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조상의 지혜를 이어받은 포커 쪽에겐 자연히 음식 창고이자 약국인 셈이죠. 이들이 아사카라고 부르는 식물입니다. 포커 쪽은 이 아사카 나무의 줄기를 뜯어서 그냥 먹기도 하고 갈아서 우유에 넣어 마시기도 합니다. 옹게 서서, 시아마 이니 아쿠 티부니 니니 옹게. 이냐? 그 바마 바롤리온 바시 구도 나로가티온 롤리온. 영미 봤 모는 녀가기요 또또 일어나 살려와 모는 녀가기요 안 사이디야 나로제 이거면 왜 이거나 뭐 이러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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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온 포커죠. 조상의 지혜를 입에서 입으로 전하고 연장자의 조언을 온몸으로 익혀
자신들의 건강을 또 생명을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건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매년 가뭄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햇살에 한껏 달궈진 땅은 열기에 익숙한 이들에게도 맨발로 땅을 딛기 힘들 정도로 뜨거워졌습니다. 최근엔 소중한 가축들을 팔거나 잡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가뭄이 언제 끝나게 될지 알아보는 방법은 바로 염소를 잡아 점을 치는 겁니다. 곧 비가 올 것이란 희소식과 부족 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비보가 점쳐졌습니다. 포크 쪽에게 벌어지는 갈등은 주로 가축 때문에 일어납니다.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보통 50마리 정도의 양이나 20마리 정도의 소가 필요합니다. 이제 막 독립한 청년들에겐 너무나 부담스러운 지참금이죠. 때문에 이곳에는 지금까지도 가축을 약탈하는 풍습이 이어지고 있고 몇 년 전엔 대규모 유혈 충돌도 있었습니다. 결국 삶의 터전마저 빼앗긴 피해자도 생겨났습니다. 식수와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는 바링고 호수의 주변엔 여러 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싸움에 능한 포커 쪽의 투사들은 수가 적은 부족을 골라 가축을 빼앗아 왔습니다. 은잼스 쪽도 바링고 호수의 부족입니다. 현재 4,200여 명만이 남은 소수 부족. 이들은 지난 20년 전 포커 쪽에 반복되는 약탈에 지쳐 호수 반대편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yana mga dito ay peritel tungan na na ngema o wang yung ngaji na ke o on aldong mana rin tu mungema nduli na ke mer ko na kera ko na barere ne ba mer ay yung nduli ne ko tu mutsidan ako tu mungoro ndog na metay ama le metan tu ndul ama tata na jamati jonga nyonga to duan to gnati mata nyambai mata mbere mata dalem nguto ajina kamanya nanu nako na포커 쪽이 현대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총까지 사용하며 위협하자 부족은 수가 적은 은잼스 쪽은 오랜 삶의 터전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야생의 법칙. 이들에게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인 것이죠. 호수의 외딴 지역으로 터전을 옮긴 후 은잼스 쪽은 쉽게 이동하기 위해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에서 자라는 이 나무는 부피에 비해 매우 가벼워 물에 쉽게 뜹니다. 줄기를 엮어 앉기 좋게만 손을 봐도 활용도 높은 1인용 배가 완성됩니다. 은잼스 쪽의 마을도 가뭄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먹을거리가 부족해지자 귀한 소를 파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소 한 마리를 팔러 가는데 가축들을 모두 몰고 나왔네요. 이 녀석은 우시장에 가는 걸 알고 있는지 한 발짝 뛰기도 힘겹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입수에 성공했네요. 이제 우시장으로 출발합니다. 거대한 바링고 호수를 돌아 육지로 이동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수영을 해야 하는 소에게는 미안하지만 호수를 갈아질러 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육중한 몸을 이끌고 수영을 해야 하는 소도 쉼 없이 노를 저어야 하는 사람도 모두 고된 여정. 무려 3시간을 이동해야 합니다. 오랜 여정 끝에 드디어 못에 도착했습니다.
mamba karibu ikula ng'ombe lakini bahati. 눈앞으로 유유히 지나가는 야생 악어 한 마리. 조금만 늦었어도 큰 참사가 일어날 뻔했네요. 사실 주나래께야. 사실 주나래께야 누구야 거니? 수노네 건배 빌라 노노노 거야. 오늘 올라가는 데 사파리 물에. 마르다지 거야 사파리. 저거 빠른 사파리 물에. 포커 쪽에 약탈을 피해 소중하게 지켜온 소를 팔아 우리 돈으로 20만 원 정도를 마련했습니다. 이걸로 몇 달간은 생활할 수 있게 됐네요. 다시 돌아온 포커 쪽의 마을. 지참금을 건넬 가축이 부족해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노총각 트로이카의 생활도 팍팍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뭐로 대게 매는 거니 밖에 쇠된 요렇게 왜 이거 왔다 두고 왜냐 또 이수 왜냐는 가라와나 이거 님 무슨 구두 이야기 다로벌이 다로벌세 또 뭐로 돈이 또 로벌이 그 뜹뜹 미비 거런 그 뜹뜹 게 어떻게 랑에 되게 뜹뜹 뭐 게련 담 라발라웰 담 라발라웰 가 다로벌나 또 마고 미비 거런 리 이외 때 요르세 뭐 가리브 메논 지니 지니 미히 뇽 뭐 위스 드로벌이 아 그 드로 아 드로벌이 이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포커 쪽에게 가축은 가장 소중한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호수 주변의 많은 부족들과 생존 경쟁을 해오면서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야생의 법칙은 세대를 거치며 약탈의 문화로 이어져 왔습니다. 아 이게 맞지 않아요. 그걸 그쪽으로 시험을 낸다나 먹었니? 아 그돈 있는 게 무전. 엄마랑 먹고 먹냐? 너희들 어디는 안 와봐. 나도 먹 뒤편에 또 그 배들 야동어 아 걔로. 여러분 아무 제문 받지 아래부 담을 미래기 롱이네 그이 아래 굴랜데 이 리포동어냐 담면 먹고 되게 그버리 바링고 호수의 거친 투사 이들이 이어온 2000년간의 투쟁 아라브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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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존을 향한 여정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